죽음을 알리는 녹슨 종거 드럼, 역병 파리의 날갯짓 소리와 함께 데스 가드가 나타나 전장의 죽음과 역병을 퍼뜨립니다. 이 죽음과 역병의 군단의 지휘자는 데몬 프라이마크 모타리온입니다. 파리 날개와 로고를 두른 그의 거대하고 부패한 모습은 사신 그 자체이죠. 그는 한 손에 고대 권총 랜턴, 다른 손에 거대한 대나침묵을 휘두른데 어떤 적도, 심지어 가장 위대한 영웅들도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가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무기가 주제입니다. 침묵과 랜턴 말이죠. 프라이마크들이 은하계에 흩어질 때 모타리오는 산악 행성 바르바루스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 행성의 산 아래 사람들은 산 위의 외계인 폭군들에게 고통받고 있었죠. 모타리오는 이 외계인 대군주들 중 한 명에게 발견되어 양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산 아래의 인간 동족을 만나게 되며 정의에 눈뜨게 되죠. 인간들과 만나며 모타리오는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은 인간임을 깨달았고 곧 외계인 양아버지와 그 압제자들에 맞서 동포들을 이끄는 혁명가로 거듭납니다. 외계인 군주들은 살덩이 인형들과 개조된 인간 괴물들을 보냈으나 모타리오는 자신의 혁명군 데스가드를 이끌며 압제와 폭압에 저항했죠. 당시의 모타리오는 압제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위대한 투사였습니다. 그는 민중의 상징인 수학용 거대나 침묵을 들고 최전선에서 동지들을 이끌었죠. 그리고 이때 그와 혁명군이 썼던 무기가 민중의 상징인 대형낫 맥리퍼이니 이 무기는 이후 인류 제국의 데스가드 군단 또한 상징 무기로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쭉 말이죠. 어쨌든 모타리온과 혁명단은 압제자에 맞서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들은 거듭하여 승리를 거두며 마침내 외계 압제자들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갑자기 인류 제국의 황제가 행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압도적인 힘의 이방인은 모타리온에게 자신의 도움을 받으라 권하죠. 모타리온은 이를 거부하고 홀로낫을 들고 산 위의 양아버지 요새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치밀한 함정 덕에 역으로 제압되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 순간 황제는 본 모습을 드러내며 말 그대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모타리온이 목숨 걸고 저항했던 압제자들을 간단히 처단하고 행성을 손쉽게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타리온은 절대 꺼지지 않을 증오와 적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일생에 걸친 대업을 새로운 압제자가 나타나 제멋대로 끝내버린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의 모든 노력과 숭고한 헌신들이 평행 어린애 장난이었던 것처럼 또한 새 압제자에게 구해지고 이후 그에 의해 14번째 군단의 군주에 임명되니 결국 위대한 투사로 승리하긴커녕 새 압제자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후 모타리오는 14번째 군단 더스크 레이더즈를 데스가드로 개명하고 그들을 강인한 보병 위주의 군단으로 만들어 위대한 성전에서 활약합니다. 그러나 황제에 대한 비틀린 적의와 증오는 절대로 지워낼 수 없었으며 또한 은혜를 모르는 노예와 약자들이 가득한 인류 제국을 점차 경멸하기 시작했죠. 그렇기에 형제 프라이마크 호루스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타리오는 주저없이 자신의 데스가드 군단과 함께 호루스에게 가담했습니다. 황제를 타도하고 새로운 제국, 강자들이 지배하는 자신만의 새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황제라는 압제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새 제국을 만들려던 모타리오는 모순적이게도 결국 또 다른 압제자, 부패의 카오스 신 너글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침묵과 랜턴을 자신의 무기로 휘두릅니다. 민중의 혁명가였던 때에도, 호르스 헤럿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이죠. 무기에 담겼던 의미는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지 오래지만요. 침묵은 거대한 낱무기로 모타리오만큼 큰 거대하고 뒤틀린 낫자루 끝에는 사슬 이빨이 달린 녹슨 칼날이 길게 늘어나와 있습니다. 낫자루 맨 위에는 향로가 달려있는데 여기엔 한 어프 악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낫 전체는 물론 낫이 만들어내는 도분 무에도 양령의 도끼가 배어있죠. 이 대낫으로 모타리오는 고병무리, 전차는 물론 그레이터 대문과 심지어는 위버 전투 타이탄의 다리까지도 단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침묵 자체는 물론 도분 무에만 닿아도 위대한 영웅들조차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 낫에 쓰러진 희생자들만 해도 그 줄이 끝이 없죠. 그가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 랜턴은 에너지탄을 발사하는 권총 무기입니다. 모타리오는 이 무기로 황제의 종들을 순식간에 먼지로 지워버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무기는 황제가 자신의 기암 뷰테팔로스에서 그에게 선물한 무기이니 결국 황제가 선물한 무기로 황제에 맞서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The 14th Son, the Death Lord, the Angel of Plagues. Thus I am named by my loyal sons and my host of foes. My plague fleets set sail for the stars, their hulls swollen with divine purity. Hail the god of pestilence! Hail the demonic choirs of the Lord of Decay! Hail the Death Guard Legion and its immortal master! Hail the coming of Nurgle's Angel!